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요즘은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느낌의 발레코어나 크림걸 메이크업이 유행이면서 동시에 정반대인 그윽한 음영의 라떼 메이크업도 같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룩이 아이 메이크업 한끗 차이로 확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어떤 룩을 하고 나갈지 고민이신 블링이 분들을 위해서 청순 룩에서 시크한 룩으로 확 바꿔보는 느낌으로 아이 메이크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두 가지 느낌을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 기초 단계를 다 마친 상태여서 바로 파운데이션부터 발라볼게요. 커버력이 높으면서 지속력도 높은 파운데이션으로 잡티 없이 예쁜 피부를 만들어줄게요. 메이블린은 베이스 제품들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많아서 내 피부에 맞는 컬러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커버력이랑 밀착력도 되게 좋아서 오랜 시간 동안 베이스 메이크업을 유지해야 할 때 되게 잘 사용하거든요, 저도. 매트한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 피미 파운데이션도 완전 추천해요. 이거는 예전에 제 유튜브에 엄청 자주 등장했었던 추억의 파운데이션인데 영상에서 되게 오랜만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얇게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피부를 깔아줬고요. 그리고 파우더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모공 없이 뽀송 매끈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줄게요. 이 파우더는 톡톡톡톡 치기보다는 힘을 빼고 이렇게 쓱쓱 쓸어주듯이 바르면 모공 블러 효과가 싹 되면서 진짜 포토샵한 것 같은 피부를 만들어줘요. 대신 엄청 매트해지기 때문에 정말 광이 도는 게 너무 싫고 얼굴에 유분기를 싹 걷어내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해요. 여기 치크 부위에 나중에 블러셔를 바를 걸 대비해서 살짝의 촉촉함을 남겨둔 상태고요. 그리고 얼굴 이목구비를 꽉 차 보이게 하도록 이목구비 음영을 주고 입술 쉐딩도 꼭 잊지 않고 나중에 예쁜 오버립을 만들 수 있도록 음영을 넣어줄게요. 얼굴 외곽에도 음영을 줘서 여백을 줄여줄게요. 그리고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 앞쪽 윗부분을 채워서 눈썹 모양이 조금 완만해지도록 그려줄게요. 젤 파우더 타입이라 부드럽게 그려지면서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속력이 좋아요. 모양을 잡아주고 뒤에는 스크류 브러쉬로 결 정리를 해주면서 블렌딩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빈 곳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그리고 발레코어 같이 투명 반짝이는 컨셉에는 핑크빛이 어울려서 모브톤 팔레트를 가져와 봤어요. 여기에서 가운데 핑크 베이지 컬러와 위에 모브 핑크 컬러를 섞어서 눈 전체에 색이 적당히 올라오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듀엣 컬러로 눈 앞과 끝 그리고 삼각존에 음영을 주고 애쉬 브라운 컬러로 애교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뽀용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애교살도 밝혀주고 팔레트에서 핑크펄로 애교살에 포인트를 준 다음 눈두덩이에는 위쪽에 있는 오로라펄을 발라줄게요. 그리고 히팅 뷰러로 속눈썹을 위아래 찝어주면서 컬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고정을 시켜줄게요. 오늘은 인조 속눈썹을 붙이지 않고 마스카라만을 사용해서 룩을 완성해줄 거라서 평소보다 조금 더 바짝 찝어줄게요. 그리고 제 영상을 예전부터 많이 보신 블링이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하이퍼셔프 아이라이너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정말 질릴 정도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익스트림으로 바뀌고 나서는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브러쉬 탄력이 더 생겨서 라인을 디테일하게 잡아주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총 3가지 컬러로 나와있고 한 번의 터치로도 선명한 발색이 되면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블랙 컬러는 한 번에 샥 그려주면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튀지 않게 마무리되고 한 번 더 덧발라서 그리면 조금 더 선명하고 또렷한 느낌으로 연출되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브라운 블랙 컬러로 속눈썹 속을 다 채워준 후에 앞에는 살짝 정말 미세하게 앞트임을 해주듯이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앞에가 살짝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첫 번째 룩은 라인을 얇게 살짝만 빼서 그려볼게요. 유지력도 꽤 길어서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아이라이너예요. 뒤쪽은 이런 식으로 얇은 라인으로 가로로 샥 빼줬어요. 겉에 코팅되는 스티커같이 발리는 게 아니라 피부에 스며들듯이 발색돼서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청초한 느낌을 살려주려면 마스카라는 깔끔하게 한올한올 올려주는 마스카라를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메이블린의 스카이하이 마스카라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마스카라들 중에 가장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예요. 촘촘한 미세모의 슬림한 꼬리빗 모양의 형태라서 마스카라 액을 눈에 묻히지 않고 쉽게 바를 수 있어요. 브러쉬 부분으로 속눈썹을 우선 뿌리부터 끌어올리듯이 쓸어 올려준 다음에 스틱 부분으로 속눈썹 뿌리 부분을 올려주면서 고정력을 높여줘요.
섬유질 같은 성분이 안 들어있어서 정말 깔끔하게 발리기 때문에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이나 가루날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덧발라서 속눈썹이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해줄게요. 사용감도 너무 가벼운데 메이블린 역사상 가장 많은 롱헤어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사용하면서 테스트도 몇 번 해봤는데 번짐없이 온종일 깔끔한 상태로 있어서 그동안 마스카라만 바르면 번지는 게 고민이었던 블링이들은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예쁜 속눈썹 모양을 잡아주고 더 깔끔한 연출을 위해서 불꽃으로 속눈썹을 한 번씩 위로 쓸어줄게요. 두 번 정도 덧발라주니까 딱 제가 원하는 청순 느낌의 깔끔한 속눈썹이 만들어졌어요. 크로케라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예쁜 속눈썹 연출도 해주면서 속눈썹 케어까지 해줄 수 있어서 자주 메이크업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이 마스카라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요즘에 메이블린 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얼티메이트 립스틱인데요. 푸시아 핑크 컬러를 자주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고 있는데 오늘은 새로운 컬러 누드 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볼게요. 답답하고 무겁게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가볍고 보송보송하게 밀착되는 느낌에 블렌딩도 부드럽게 잘 돼서 블러셔로 발라주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경계를 스무징 시켜준 다음에 립스틱을 손가락에도 묻혀가지고 눈 밑에서 내려오는 방식의 블러셔를 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아이 메이크업이랑도 살짝만 감싸주고 이렇게 하면 블러셔 컬러에 음영 컬러가 묻혀서 눈이 조금 꼬막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때는 음영 컬러들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삼각존이랑 애교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제일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게 라인 바로 위에 살짝 겹치게 한 번만 덮어주듯이 섀도우 라인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다음은 슈퍼스테이 바이닐 잉크 80 플럼 핑크 컬러를 입술 안쪽에 사용해 줄 건데요. 이건 조금 특이한 형식으로 픽싱되는 틴트라서 사용 전에 이렇게 흔들면 딸깍딸깍 소리가 들리시죠?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발라줄게요. 벨벳 틴트처럼 부드럽고 매트한 느낌의 컬러에 촉촉한 세팅광이 특징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완전 픽싱되고 나면 묻어남도 거의 없고 특이한 제형이라서 제가 보자마자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컬러도 살짝 톤다운된 느낌으로 차분하게 너무 예쁘죠. 제가 지금은 섞어 사용했지만 이렇게 바르고 난 후에 픽싱이 될 동안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줘 볼게요. 코끝, 콧대, 앞볼, 이마, 턱에 입체감과 글로우함을 줄게요. 그리고 아까 발라놨던 틴트 있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짠! 하면은 묻어남이 없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됐고요. 이제 머리를 조금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눈 사이에 이렇게 포인트 가닥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 모양대로 스틱왁스를 사용해서 고정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청초하면서 반짝거리는 소녀 분위기의 룩을 완성시켜봤어요. 네, 여기에서 아이 메이크업만 살짝 달라져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제가 살짝만 수정해서 시크한 분위기로 확 바꿔볼게요. 먼저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듀엣 컬러로 음영감을 더 주고 아이라이너로 조금 더 꼬리 시작점을 굵게 채우고 캣 아이처럼 위로 올려 빼줄게요. 그리고 섀도우 어두운 컬러로 스머징을 시켜준 후에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라인을 그리듯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속눈썹도 지금보다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건데요. 이미 마스카라계를 꽉 잡고 있는 콜로설 마스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볼륨감과 롱래쉬를 한 번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마스카라예요. 촘촘한 나선형의 메가브러쉬가 한 번만 사용해줘도 드라마틱하게 볼륨을 업시켜주고 워터프루프뿐만 아니라 유분과 땀에도 강해서 메이크업에 힘주고 싶은 날 사용해주면 너무 좋은 마스카라예요. 저는 이 마스카라를 지금 상태에 덧발라서 사용해줄게요. 콜라겐 성분을 포함한 플럼핑 포뮬라로 직모 속눈썹이나 빈약한 속눈썹도 문제없이 풍성한 속눈썹을 연출시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발라주니까 확실히 속눈썹이 더 풍성해 보이면서 돋보이죠. 제가 지금 마스카라를 한 상태에서 발라서 비포 애프터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다른 날 사용했을 때 찍어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대충 쓱쓱 발라주기만 해도 정말 풍성해지고 유지력도 좋아서 화려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콜로설 마스카라 추천드려요. 여기 애교살도 조금만 더 강조해줄게요. 이렇게 두 번째 룩 아이 메이크업도 완성시켜봤는데요. 헤어가 너무 러블리하니까 살짝만 바꿔주면 조금 더 시크한 모드가 살아나거든요. 헤어는 풀로 헤쳐가지고 약간 가닥 살려서 귀에 꽂는 이런 스타일로 마무리해볼게요. 자, 이렇게 헤어랑 의상까지 바꿔주고 왔는데 아이 메이크업만 바꿔도 분위기가 이렇게 확 달라졌죠. 오늘 해본 이 두 가지 룩은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저도 많이 하는 스타일링인데 이번 연말 모임에 어떤 컨셉으로 갈지 고민이신 블링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I wanna hold her.